커리어문이 뭐야? 자기 일 자신 있게 하고 세상 잘 살아가고 힘차게 배움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문물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거지. 그게 딱 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주가 너무 높다. 한편은 또 이게 사주가 높다는 건 삼촌과 같은 이런 삼촌은 신기가 많아서 무당이 됐지만 너도 그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게 조율이 돼야 되면은 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효과가 나는데 언밸런스가 나 있어. 네가 뭐 때문에 오늘 여기 왔는지 신청 용군한테 신청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30세 밑은 내가 안 봐. 네. 근데 용군의 부탁도 있고 끌려지는 게 있어서 내가 봐줄게. 그냥 네. 그냥 느껴지는 거 먼저 얘기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언밸런스가 나 있다는 거 이게 좀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틀어져 있다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 부모님이 이 자리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을 네. 근데 종교가 아마 크리스찬이 됐건 뭐가 됐건 이쪽은 아니신 것 같아. 이쪽이에요. 불교야? 저희 할머니가 신을 뭐 저분이 신주단지를 섬기시고 뭐 신을 하셨겠지만 네. 무당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너희 근데 너희 엄마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더 그러는데 엄마가 더해? 네 엄마가 그 불교 그래도 이쪽이에요. 아빠가 가톨릭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가톨릭이야? 아빠가 네. 이제 엄마한테 쫓아온 거야? 네 그래서 엄마한테 맞추는 거야? 네 거의 무교 아니면은 그래도 이쪽이에요. 아무튼 좀 그게 좀 언밸런스가 있는 게 그게 엄마 쪽이 아니라 아빠 쪽이었구나. 아, 네. 근데 삼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지. 이 조율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네.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 때부터 너희는 대대손손이 조상신을 섬기고 왔던 집안이거든. 네, 맞아요. 지금은 할머니가 물론 생존에 계시니까 할머니가 섬기고 계시지만 네. 이 신들은 말이다. 다 이기적이셔. 예수님, 네. 부처님 다 당신들이 최고고 당신들만 믿으래. 하물며 우리 조상신들도 마찬가지셔. 그럼 할머니가 기력도 빠져. 네. 자기 몸뚱이부터 짐이 되고 있는 형국에 이분을 아무리 항아리만 모셔놨다고 해서 이분 성김이 들어갈 거라고. 그럼 네. 누가 모셔야 될까? 그... 엄마지. 네. 엄마가 쿵닥쿵닥 똥 냄새는 많이 나. 근데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자는 거지. 오빠, 할머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너의 때까지 내려오면서 그 신의 주력이. 너는 어디 가면 무당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 소리도 저 안 들어보지 않았을 거야. 저 안 들어봤는데. 그래 오늘 삼촌한테 처음 들어보는 거야? 네. 굉장히 신강해. 네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랬잖아. 커리우먼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작가면서 미술 쪽, 뭐 이런 디자인 쪽 이런 거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네. 잘 배우고 공부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원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빛이 나야 되잖아. 이제 네, 28이고 네.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빛이 나야 되는데 너 스스로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해가? 네. 그건 뭐냐면 누가 너한테 뭐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어. 네. 네가 안 되고 있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네 스스로 자괴감이 계속 드는 거지. 한 게 이게 맞는지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일도 그렇지만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모든 게 네 스스로 불투명해. 카메라 돌기 전에 삼촌이 그랬지. 네 스스로 명품이니까 명품답게 살으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건 뭐야. 내가 명품이야. 내가 루비땡이고 샤넬이고 뭐 그보다 더 뭐 벨리지 뭐 이 좋은 것들 많잖아.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 정도 사이즈면은 내 주변 그 사이즈를 두고 산다는 거지. 그리고 마인드도 자체부터 내가 또 그렇게 마인드를 먹고 산다는 거지. 네 스스로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이라는 거 이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정말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뭐 기도를 정말 수행하는 수행자들이냐 그들도 제일 힘든 게 감정 또 다른 나하고의 그 싸움이거든. 네가 질 수밖에 없지. 그럼 너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종의 이런 샤머니즘 있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조상신들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성씨는 뭐냐? 성은 경주이씨예요. 경주이씨 거기까지만 얘기해. 경주이씨 양반이잖아 왕족이잖아 대대손손이 내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무당은 양반집에서 나온다 그랬어. 쌍놈집에서는 기생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대대손손이 뼈대 있는 집안에 자손이
딱 너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 어머니도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 데 다니면서 구두하고 정성도 드리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모셨던 신을 너희 어머니가 모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네가 안정이지. 근데 저희 삼촌이랑 이모들도 많은데 그 저희 엄마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삼촌 얘기를 해줄게. 네. 삼촌이 오남매야. 네. 거기는 누님들도 있어. 무당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하거든. 네. 왜냐하면 떡도 쪄야 되고 뭐 나물 태도하고 밥도 해서 막 져서 올리고 막 이런 게 많아. 네. 물론 인류 셰프들은 남자겠지만 네. 근데 그 남녀를 떠나서 오남매 중에 왜 하필이면 나? 그치? 네. 근데 내 삼촌 사주를 보면은 삼촌이 생일이 7월 7석이었어. 그저께 네. 결혼 만난 날. 네. 택시 안에서 태어났고 네. 택시 태어난 그 위치도 선왕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이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봐. 많고 많은 며느리 중에서 항아리를 섬기는 집안의 며느리가 네 엄마가 왜 됐을까?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엄마는 성씨가 뭐야? 김씨요. 그 며느리가 아니고 저희 엄마의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될 거면 그러니까 네. 근데 친가도 마찬가지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신강하니까 신강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거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만나서 안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가신이 너도 센 건 마찬가지일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할머니가 있던 거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널리 있을 거야. 근데 너희 엄마가 그저 외삼촌 그 엄마 형제들 중에 외가 형제들 중에 보면은 다 무속적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다 드는 아니야. 네. 이게 싫어서 기독교를 가는 사람들도 계시고 천주교, 불교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 똑같은 면은 똑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엄마만 유독 할머님이 했던 걸 더 존중해주고 네. 엄마도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을 이쪽으로 갖고 계신 이유 그건 엄마하고 맞는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신한테 보여주기가 이쁨을 받은 거지.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삼촌들은 네가 되게 이쁘거든. 외모도 여성스럽게 이쁘게도 생겼지만 이건 삼촌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 부모님 나이 때라고 할 수도 있잖아. 네. 신에서 봤을 때 이쁘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이해가? 네. 신에서 이 새끼 감사하면 안 돼. 신에서 감사하면 안 돼. 신에서 이뻐 보이는 거는 신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할머니가 했던 거를 엄마가 모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바람이 잔다는 거지. 지금은 쉬운 말로 작년부터 유독 네가 작년부터 네가 유독 우울증 같은 것도 지금 되게 많이 와 있어. 자괴감 같은 것도 엄청 있고 네 스스로 재작년 26살까지만 해도 뭐든 할 수 있었을 거야 너는. 뭐든 되겠다는 거고 근데 작년부터 네 스스로 너 정말 루비똥이고 샤넬이고 구찌고 막 그래. 너 명품이거든. 작년부터 네가 남대문에서 한쪽에서 파는 짝퉁이 돼가고 있거든. 네 스스로 남들이 또 그렇게 보기도 네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남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형국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너는 자꾸 작아지는 거지. 작년에 왜 27 했잖아. 네. 여자는 대운이라고 불러. 남자는 성주운이라고 하고 성주라는 건 들어봤지. 옛날에 되게 신방학교 영화 봤니? 네. 마동석이 나오고 차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마동석이 나왔잖아. 네. 마동석이가 성주 신으로 나와. 그 마동석이가 성주 신으로 나오면서 네. 할아버지와 아이, 어린 아이를 지켜주는 존재인데 그게 좀 약간 비하가 됐지만 이 성주라는 거는 경주이시라고 그랬지. 네. 너한테 칠 때죠. 그러면은 돌아가신 지 한 500년은 돼 보시는 큰 신께서 너한테 작년에 10년간 37까지 쓸 수 있는 운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너희 엄마가 정작 많이 무당집을 다니고 정성은 들이지만 작년에 너한테 10년의 대운, 그 남자는 성주지만 여자는 대운이라고 했지. 그 운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 운이 첫 번째로 안 받아졌어. 저 근데 작년이랑 올해 일은 엄청 많이 풀렸는데 돈은 안 됐거든요.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성주의 운이라는 건 우리가 굿이라는 걸 엄마도 굿 같은 거 하고 그러지만 굿이라는 건 어디서 봤냐면은 돌아가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그러니까 4대 정도, 4, 5대에서 무슨 받아. 근데 너한테 작년에, 너한테 10년에 운을 주신 분은 저 7도 제주 계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너희 엄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성은 드렸을 거야. 아니, 저 뭐 고생 안 했어요. 한 군데 정도. 너희 엄마 분명히 물어봐. 너희 엄마 분명히 어디 가서 떡 냄새가 잔뜩 나는 거 보면은 뭔가 두드린 냄새는 나니까. 저희 할머니. 엄마가 됐건 할머니 됐건 분명히 두드렸어. 무슨 정형 분명히 했는데 근데 그게
저 위에 높은 할아버지가 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상을 안 차려주고 돌 백일대네한테 잔치해 준 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팔순인 할아버지한테 팔순 잔치를 열어드려야 되는데 이제 돌대네한테 잔치 열어주고 그럼 팔순된 할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목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신강하고 너가 이렇게 신강한다는 거는 이제는 엄마도 외할머니가 모셨던 분들을 이제는 존중하고 엄마도 뭔가 대감이 됐건 할머니가 됐건 모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좀 안정이 될 것이고 너도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나중에 엄마처럼 가정을 이루고 너도 하면은 자랑거리는 아니더라도 너 스스로 한쪽에 이해는 안 가잖아. 너의 지식하고 네가 네 나이에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이게 겸비가 안 되거든. 싫든 좋든 무탈하고 평안함을 원한다면은 너도 할머니형과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근데 아까 성주 대운을 얘기하다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구하라나 샤이니의 종현이나 굉장히 걔네들 사주를 보면 우리와 같아. 삼촌과 같은 게 많거든. 여파가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이 27에 첫에 큰 운이 왔을 때 운을 안 받게 되면 이게 좀 뒤집어지잖아. 그렇게 스스로 못된 생각을 해.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네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명품이라고. 알았지? 네. 지금 운이 조금 뒤집혀가지고 지금 네가 마음에 네 스스로 일도 복잡만 하지 마땅하게 이루는 것도 없어. 네 말대로 많은 일들은 했지만 돈도 없어. 그게 운이 넘친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친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라도 마음 좀 가라앉히고 네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졸업도 해야 된다며. 네, 일을 악물고 해. 네. 악물고 하라는 거는 이 생각이 네가 졸업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막 있어. 2시간 후에 이 몸이 내가 마음이 바뀌어. 이대로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또 3시간 후에 네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졸업하면 뭐해? 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 바뀐다는 거야. 알겠어? 네. 운이라는 게 이렇게 넘치다 보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아까 엄마가 있었으면 같이 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이라도 틀어진 건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가장 큰 거는 넌 직업적으로 정말 잘 선택했어. 삼촌이 봤을 때. 네. 그리고 그런 쪽 어떻게 보면 멋있는 쪽 아름다운 쪽 뭐 이런 거 남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좋게끔 하고 네가 그리고 네 자체가 그렇게 광이 나고 빛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너무 잘 선택했어. 네. 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삼촌과 같은 이런 신기가 줄어든다. 신기나 이런 거를 너는 그쪽으로 빛을 내고 살아야 된다. 알겠니? 네. 그 빛이 안 나면은 삼촌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삼촌 스스로가 무당이라서 작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이왕이면은 삼촌은 무당이 좀 슬프거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커리우먼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시작을 했잖아. 네. 끝을 봐버렸지. 네. 엄마한테 꼭 그래. 어딘가 용군에서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그 양반이 그러대요. 엄마가 섬겨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작년에 너한테 운이 넘쳐진 게 10년짜리 운이 왔는데 운이 넘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의 기복이 심한 거고 일이 됐든 말든 됐든 말든 정말 돈 되는 건 너한테 안 와 지금. 네 맞아요. 너한테 턱까지 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견적이라도 네 맞아요. 네가 더 싼데도 너한테 의뢰가 안 되고 절로 가. 그게 네 운이야 지금 다. 이해가? 네. 운이라는 건 없는 게 아예 나. 운이 너나 나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1년치 운 갖고 살아. 1년치 그릇에 너의 1년치 그릇에 10년치가 작년에 부어졌어. 네. 그러면 10년치가 여기 다 남아있어야 되잖아. 아니거든. 그릇은 1년짜리거든. 네. 1년짜리만 남고 9년짜리가 쏟아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넘치면 모든 거는 넘치면 부족한 것보다 나쁜 거거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넘쳐서 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되는 일이 이제 별로 없고 그로 인해서 너의 감정 기복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스스로 자괴감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게 더 와 있는 형국이라고. 와인이라도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네 정신으로 좀 딱딱 버티고 있어. 알겠어? 네. 결론은 그거야.
결론을 내려줄게. 직업적으로 정말 선택 잘했어. 네. 그쪽으로 조금 열심히 진행해. 근데 너는 정말 무속하고 가깝다는 거. 그거는 네가 싫든 좋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내려와. 쟤는 내력이니까 집안에. 네. 엄마도 심각하지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너라는 존재가 나온 거거든. 어머니한테 꼭 그 얘기 좀 해드려. 어머니 다니시는데 정성들이는데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런데라도 가서 한번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상담해 보셔가지고 삼촌과 같은 얘기를 하신다면은 꼭 그 지금도 28이니까 운을 받을 수 있어. 네. 9세는 못 받아 절대로. 근데 네. 그냥 그게 너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안 두루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오빠 삼촌이 봤을 때 너 되게 잘 될 것 같아.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이제 해외 살다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일이 그냥 갑자기 막 풀려서 전시도 엄청 많이 하고 잡지에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돈은 하나 오히려 돈이 더 없어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통장에 막 몇백 원? 그러니까 그거야. 명예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없으면 네가 명예라도 얻어야 되거든. 그것도 없어. 그냥 언제 어느 때 너에 대해서 양력이나 너에 대해서 이거 알려주는 그걸 쓰면 이력서상에는 쓸 수 있지만 남들이 별로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지. 그게 운세야.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도래했을 때는 배고플 때는 김치, 신김치 하나 갖고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신김치로 배를 잔뜩 배불려 놓으면 아무리 신라 호텔에 가서 뷔페 가서 먹자고 해도 안 들어가. 때라는 게 있다는 거야. 때. 모든 게. 신라 호텔 가는데. 때라는 게 있다는 거야. 알겠지? 어머니가 원숭이띠? 네. 아버지가 양띠? 네. 어머니가 신강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저 제가 고민한 게 지금 막 뭐 전시도 하고 뭐 그쵸,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돈이 안 되니까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마. 이렇게 남들한테 화려하게 보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그리고 이걸로 네가 배우고 그런 게 부모의 기대도 얼마나 많은데 만나시죠. 니네 엄마 아빠한테 네가 직업을 바꾸겠다 딴 거 해보겠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 제가 막 저는 원래 패션 했었거든요. 그것도 잘 맞아. 아, 근데 그게 성격상 그거보다 지금 직업이 더 잘 맞았어. 봐라, 패션이라는 것도 네가 만들어서 네가 색감을 두고 네가 디자인하고 네가 다 하는 거잖아. 네. 그건 하나의 옷이잖아, 그치? 그쵸. 근데 이거 네가 하고자 하는 건 뭐 전시가 됐건 뭐가 됐건 더 큰 거잖아. 그쵸. 큰 게 맞다는 거지. 알겠어? 네. 그쪽으로 해. 저 해외에서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한국 말고 그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낫지. 얘기했잖아. 명품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만 알아주는 게 명품이 아니야. 명품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니까 명품이라고. 명품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서 가서 뛰어야겠어? 전 지금 밀라노에 있으니까 졸업하면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명품이라니까. 최고 부강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에요. 거기서 히트하면은 전 세계에서 다 히트해. 잊지 마라. 네. 엄마한테 그냥 참 답답한 마음에 용군에서 의뢰해서 갔더니 운이 넘쳐갖고 안 된다더라. 그런 얘기 들었다. 꼭 그 얘기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도 이제는 어머니도 당신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섬기면서 사시는 거에 낫다는 거지. 근데 무당은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그 할머니처럼 무당은 이렇게. 아니지. 무당하라는 게 아니야. 그쵸. 받으시고. 근데 할머니가 이제 85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아예 없애려고 정리를 그렇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쵸. 평생의 그 신들께서는 너그 새끼들 니네 집안들 잘 되게 도와줬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니 뭐 그냥 신들이 있다. 신하고 사람하고의 성격은 별반 차이가 없어. 왜?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신령님들도 옛날 예측엔 사람이셨어. 그치? 네. 맥락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힘드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신이 오셨어. 네. 그래서 그 양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 근데 어떤 후손들은 신 때문에 자기네가 못 살다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후손들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래도 신령님들이 조상신들이 돌봐줘서 이만큼 살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 어쨌든 신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 할머니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 너도 죽고 나도 언젠간 죽잖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모신 신을 내붙인다. 그럼 이 신이 어디 갈까? 가라고 하면 갈까? 이분들이 또 가서 버림을 받으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잖아.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 혹시 제가... 할머니가 더 불편해지고 혹여라도 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할머니가 모셨던 분 섬기시는 게 현명하다고 봐. 제가 그... 섬길 수는 없네. 너 무지개 말리 타고 외국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하는 사람이 너 바쁜 네가 왜 해. 엄마 한가하잖아. 엄마도 극성쟁이한테 그 엄마도 가만히 놀팔자는 아닌데 그래도 신도 알고 조상도 아는 엄마가 낫지 니보다는. 너는 나중에 하게 되면 엄마 나이 때 정도에 엄마가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할머니처럼 불편해져도 그때 해도 돼. 정말 직업 잘 선택했어. 감사합니다. 명품이야. 명품답게. 그리고 지금 신이고 샤머니즘 이걸 다 떠나서 네가 조금 쭈그러졌다 해가지고 기죽지 말란 말이야. 아, 네. 이쪽으로 더 힘내고 돈이 안 되면 어때 씨. 오늘 못 벌면 내일 벌면 되지. 내년에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갈수록 너 일부러 너 용기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잘 될 거야. 알겠지? 쉽네. 조금 주춤했다고 해서 자꾸 자괴감 같은 거 느끼지 마라. 네. 너는 안 돼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아닌 길이라도 네가 가면 그 길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 정말 정말. 그거는 아마 니네 할머니가 모시고 있는 신들께서 너를 아직까지도 계속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 저도 절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괜찮아. 근데 혹시 결혼은 그럼 몇 살쯤 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가자. 네. 사랑 열심히 해. 네. 사랑 열심히 하고 네. 즐길 것 다 즐겨. 네. 천천히 가. 네. 천천히라는 거는 많이 늦을 거다. 아... 결혼해도 돼. 갔다 네. 올 수 있으니까. 아... 권하고 싶진 않아. 아, 네. 왜냐면은 네가 너무 신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 네. 근데 너보다 강한 사람 만나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넌 그리고 연애도 하면서 좀 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있어. 넌 그냥 아침에 뭐 먹었어? 점심에 뭐 먹었어? 넌 그냥 안부 묻는 거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상대는 처음에는 아, 나 신경 많이 써주고 나를 사랑 많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미절이 아니야. 나 감시하는 거야. 나를 못 믿는 거야.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 그게 너는 좀 적당했으면 좋겠는데 넌 사랑만큼은 적당히 안 돼. 넌 사랑에는 진짜 바보 같은 근성이 있어. 네 거 다 줘야 돼.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근데 너는 사랑하니까 아깝게 없이 너가 다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인 게 맞으니까. 근데 그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나중에 그게 짐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게 버거워지는 거지. 저 사실 제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도 주는 거겠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딱 결혼도 나이 생각할 때 28이니까 2년이 되면 결혼도 하겠지. 근데 너 사주상으로는 늦게 갈수록 좋다는 거. 그래서 많이 즐겨보고 많이 사랑해봐. 네. 삼촌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니? 네. 아무튼 엄마한테 꼭 그 말씀은 드려놔줘. 네, 그 말씀 꼭 쉽네. 드릴게요.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지금 운이 좀 넘쳐서 네. 네가 기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요게 잠깐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언바란스 나이는 게 이렇게 맞춰지는 순간 쭉 차고 올라갈 거야. 파이팅! 파이팅!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 아 정말요? 아 애들한테는 명함 안 주는데. 감사합니다. 가자!